오늘은 저희 바버샵 회식하는 날입니다. 회식 때 찍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뭐 별 일은 없지만은 저희 샵은 이렇게 회식을 많이 합니다. 술도 많이 먹고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회식해요. 뭐라는 거야?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명이서 회식하러 갈 거고요. 오늘은 삼겹살집인데 엄청 좀 맛있는 삼겹살집이거든요. 나는 가면서 다시 영상 켜겠습니다. I heard about you long before we met. Your winter magic. 지금 송내역에 왔는데 민영이는 송내역에 처음 와봤대요. 아, 처음 와봤지. 처음 와봤어요. 부천 처음이니까. 여기 좋아요. 아, 부천 포장마차 많아서 좋아요. 부천역에 진짜 맛있는 국수집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삼겹살. 오늘은 삼겹살 먹으러 가요. 근데 거기가 그 삼겹살이 약간 좀 캠핑장처럼 구워주는데요. 네, 유대꿈다. 꿈장어? 우와. 저 꿈장어 먹어요? 네, 고깃집. 여기가 고깃집이네요. 회식할 때마다 진짜 맛있는 데만 오지. 고민 꼭 해요.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맛있게 먹을 준비만 할게요. 여의도 비유기야. 꿀비유. 아니, 드레이크 바보샵 화이팅이야. 치얼스. 자, 하나, 둘, 셋. 드레이크 바보샵. 아, 진짜 술은 언제 먹어도 좋은 건데, 아, 어제도 술 먹었는데. 보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부천 하시는 분들은 여기 많이 오세요. 일대봉 꼼장어 있지.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십니다. 어때?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 자, 어때? 춥지도 않고 맛있어? 맛있어? 왜? 미쳤다 이거. 와. 마늘 3개 넣었어. 엄청 넣었어. 마늘 3개. 어때? 맛있어? 우리는 같이는 얼마나 됐지? 곧 1년 되지 않을까? 좀더 지나면은? 내가 아직 1년 안 됐다고? 내가? 내가 잘 못 부른 지가 1년 안 됐다고? 그만큼 친하고 그만큼 잘 되고 이제 우리 좋은데 한 4년 넘었어. 넘었어. 8개월 어때? 똑같이 똑같아? 약간 똑같지를 약간 좀 그러니까 족같지를 약간 더 빨리 말한 것 같은데? 족같지를 그냥 똑같지? 똑같지? 야 이런 것 같은데? 아이
그래서 나갔지. 쌤들은 어떠세요? 저 이제 한 달 됐죠. 너부터 말해줘. 됐죠. 딱 진짜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 너랑 나랑 둘이 할 때랑. 그치. 우리 둘이 할 때는 약간 좀 그랬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우리 둘이 할 때는 밥 먹자. 네, 오늘 술 먹자. 아, 놀러 가자. 약간 좀 이런 게 이런 거였잖아. 진짜 현실적으로 말하면. 근데 너가 들어오고 나서 뭔가 거기 이제 템포가 좀 앞에 말들이 많아졌어. 아~ 오늘 뭐 이러이러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뭐 놀러 가자 뭐 이렇게 많아졌고 분위기는 정말 좋아진 것 같아. 분위기. 네. 믿고 잘 따라와 주면은. 근데 생각한 것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 같이 좀 맨날 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난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 근데 이게 있어요.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안 들리더라고요. 그치. 우리 모두 다 똑같으니까. 응. 안 들리다고 하니까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안 들리더라고요.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고. 그래. 두 번은 더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좋은 거야. 항상 그 체크하는 정신. 그게 좋은 거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건 미니한테 배울 점이야. 짠. 참고로 여기서 수면 순위는 제가 1등이고 민혁이가 2등이고 은민이가 3등입니다. 은민 쌤은 일단은 얼굴은 터질 것 같지만은 취하진 않았대요. 네, 취하진 않았대요. 취하진 않았대요. 괜찮아요? 빨개. 바로 괜찮아요. 그건 안 빨개요. 인스타 팔로우 해주세요. 저는 이제 2차로 노래방에 왔습니다. 핸드폰 샀어요. 진작에 샀어요. 여기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검증해야 될 관문이 남았죠? 노래 실력. 아니에요. 드레이크 바보 샵만의 2차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즐거웠어요. 드레이크 바보샵은 항상 행복해요. 너무 단순해 누나는 싫어.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